자, 그래요. 일단은 박용훈 감독은 과감하게 저그 라인을 도려냈습니다. 도려냈을 때 이 테란 라인에 이 이재선 선수가 힘을 써주면은 네. 사실 테란 프로토스로 살림꾼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세종족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네. 지금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팀 가운데 세종족이 다 잘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두 종족에 치우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CG엔투스의 뭐 테란, 정우영과 조병세가 있지만 이재선이 프로리그에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란의 어떤 북박이 어떤 북박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노려봐야겠죠. 네, 자, 이 이재선 선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장현우 선수 어깨는 진짜 무겁습니다.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네버기브업 프라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입장이 바로 장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프라임에서 가장 뭐 주먹이 아니라 거의 그냥 네. 뭐 그냥 뚝심이다. 뭐 거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그 전에 시즌이 열리기 전에는 장현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장현우 선수가 1승을 초반에 딱 거둔 그 모습까지는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현우가 느끼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지금 팀을 확실히 좀 구하기 위해서는 장현우 같은 선수가 그렇죠. 팀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살아나야 돼요. 메인 엔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재선 선수와 장현우 선수의 경기는 연수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엘티에이는 SK텔레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CJ의 테란 라인. 자, 오늘 과연 첫 승을 기록할 것인지. 이재선 선수의 모습이 7시에서 밝아졌고요. 그리고 자, 침체되어 있는 프라임에게 활력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장현우 선수가 1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이재선 선수가. 근데 다 아쉬운 거는 그동안 경기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대 적응력에 있어서는 그동안 아무리 패배를 했어도 장현우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작년에 어떤 그런 실력과 재능들을 잘 간직하고 지금까지 갖고 왔을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 프라임의 경기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까지 네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스코어가 첫 번째 경기가 작년 이제 12월 작년이네요. 12월 29일에 3-2, 3-1, 3-0, 3-0. 그러니까 좀 끝까지 물고 늘지 못하고 3-0 완패를 당하는 경우가 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오히려 초반에 3-0으로 지다가 네. 예, 3-2로 좀 이제 예. 이후에 갈수록 힘을 받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 나왔더라면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더 그렇죠. 있었을 텐데 처음에 애결가고 이후에 3-1, 3-0으로 진다 이렇게 되면 힘이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자, 현장에서는 이제 해외 중계진이 중계하는 모습을 저렇게 이제 리시버를 통해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재선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고 뭐 개인 리그와 프로리그를 뭐 병행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들을 예. 해주시곤 하는데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선 선수가 잘하는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항상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있죠. 뭐 해외 대회라든지 이럴 때 프로토스에게 거의 발목을 잡히면서 저그전과 테란전은 잘하지만 토스전에게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사령부를 그냥 떡하니 가져가고 네. 있는 아니 이재선 선수입니다. 네, 배짱이 정말 두둑합니다. 보통 이제 사신 더블 뭐 그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많이 하는데 네. 와 이런 식으로 신예가 나와서 네, 나... 네, 물론 완전 생신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한다는 거는 좀 칭찬해줄 만하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요. 약간 관문 정찰을 반배제한 느낌도 없지 않고 CJ가 지면 남친이 울면서 집에 갈 것 같아요. 네. 아, 옆에 계시는군요. 남친이 CJ 팬이신가 봐요. 네, 같이 아까 네, 나란히 붙어서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연결체를 가져가고 시작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의 건설 로봇이 3기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노병영 더블 사령부를 한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네. 예. 야, 견제가 좋네요. 진짜 박현우 선수가. 네, 노력하는 장현우 선수. 네. 네. 예, 물론 그 장현우 선수도 정찰로 보자마자 바로 이제 가스를 지었지만 채실하지 않고 더블을 따라가는 모습도 굉장히 좀 좋고요. 예, 이렇게 되면 약간 초반에 신경전에서 밀리는 것은 이재선 선수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초반 신경전 자원전을 서로서로 이제 자원 채취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각 올라가고 있는 건설 로봇 이재선 선수. 네, 그리고 바로 연결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늦지 않는 멀티를 따라갈 수 있었던 네. 장현우 선수였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예. 이재선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뭐 프로토스전 뭐
모든 정조편을 통틀어서 이 선수의 스타일이 약간 좀 묵직하고 배를 좀 많이 불리는 거의 트리플을 좋아하는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장현우 선수가 좀 분석을 해온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빠른 정찰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초반을 좀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문에다가 증폭을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초반 찌르기 벙커가 앞에 필요하고요. 네. 자, 빨라요. 네, 이게 모선액도 나와서 네. 네, 치를 수 있는 타이밍까지 만들어줍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장현우 선수가 하고 있는 것이 약간 게스를 본진에 두 동을 지었지만 하나에서는 한 기만 채취하고 있어요. 그거는 최대한 간문, 그러니까 자원, 광물 쪽에 힘을 좀 쓰면서 뭐 추가적인 뭐 건물이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힘을 좀 발휘하겠다라는 예. 뜻인데 네, 트리플 올이네요. 자, 12시 지역의 역시 연결체를 소환하고 있는 장현우 선수입니다. 아까 그 건설 로봇이 들어왔을 때는 증폭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간문에.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상대방이 한번 찌르기로 올 텐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다 차단을 해버리고 벙커를 짓게 만들고 바로 3연결체. 그렇죠. 와. 약간 눈속임 주고 짱. 네, 요새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뭐 원희삭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고 상대방의 의료선 타이밍은 전멸 추적자로 맞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네. 약간 좀 트렌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서는 빠르게 병영을 2개에서 군수공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3개까지 늘리고 예언자에 대한 수비도 다 해주면서 네. 태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윤우 선수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위협적인 압박을 모습으로서만 보여주고 그냥 과시하는 모습으로서만 보여주고 상대방을 자원 낭비하게 만들어 놓고 네. 예, 그리고 자신은 3연결체로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자원 상황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그림을 잘 만들어내 준 거죠. 네, 그러면서 황원 이외를 선택해주고 있는 장현우 선수. 군수공장이 아직까지도 안 올라갔죠. 예, 최대한 병영을 좀 짜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 혹시라도 이재선이 감이 좋다면 예. 상대방의 예언자도 안 오고 뭐 흐물흐물거리는 관측선도 보이지 않잖아요. 네. 충분히 연결체 최근 트렌드를 생각해서 트리플을 생각을 해본 이후에 예, 한 번쯤은 찔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력을 많이 찍었으면요. 예. 네. 자, 황은혜의 완성. 뭔가 내가 초반에 당했다 싶으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가야죠. 그렇죠. 회수하고 나가서 이쪽 연결체라든지 아니면 그 위 이거는 압박만 해주는 움직임 보여줘도 병력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눈치가 좋은 것이 보통 이 타이밍에 황혼의회와 재련수가 올라간다 보통 저런 빌드 많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트리플일 확률이 높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심지어 가지고 센터로 올라가고 있는 이재선 선수의 바이닉 병력입니다. 네, 이건 그대로 다이렉트로. 자, 하나는 열기 들어가고 네, 지금 약간 병력 좀 깨고 있다는 이유는 벌써 발견했죠. 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자, 앞마당 쪽을 일단 먼저 갑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자극제가 안 됐어요. 자극제가 안 되고 네. 장현우 선수도 관문을 늘려놓고 황혼회를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 병력에 대한 수비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수 자극제 개발이 끝나고 잠시 후에는 방패까지 끝납니다. 네, 왼쪽에 있는 멀티에 지금 유무를 알았기 때문에 추가 병력은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일단 포토스도 프로토스도 간문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예. 일단 병력 소원에는 무리가 없거든요. 자극 역전치면서 뒤를 예, 더 이상 끊어먹게 되면 지금 당장의 타이밍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재선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장현우 선수의 간문이 좀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의료선이 없는 타이밍이니까 자극제를 한 번만 더 먹으면 예, 돌진이 끝나가는 광전사와 뭐 추가적인 뭐 고위기사의 활류가 뜨면서 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아무것도 못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체력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사령부를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미 간문이 간문. 7간문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렇지요? 고위기사 테크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벌써 장현우 선수는 뽑을 준비가 끝났고 네. 뭐 요새 전멸을 좀 많이 하니까 충분히 이재선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전멸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장현우가 전멸을 페이크로 가정을 하고 예, 바로 이제 집정관 테크 타면서 여차하면은 뭐 이제 관문 10개 이상 늘려가면서 예. 방위협 타이밍 한번 쳐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진수통탑 차근차근 꽂아 넣으면서 병력 생산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네. 장현우 선수. 자, 의료서 떴고요. 이걸로 좀 흔들지 못하면 이미 돌진업도 완성이 됐고 집정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공 방위협이 좀 돌아가고 있는 프로토스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가게 되면은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전진수적탑과 마주치는 의료선. 예, 미리미리 수정탑을 다 사전 진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선 선수도 왜 이 타이밍에 여기 수정탑이 있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 공격 올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오네요? 하고 있어야 돼요. 센터로 뭐가 내려오다 예. 아, 네. 올라가네요. 일단은 예. 지금은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게 더 좋고요. 네, 일단 막기만 예. 해도 프로토스는 좋거든요. 예, 본체는 예. 그냥 활류 두 방이면 총 막을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네. 오고요. 약간 자, 뭐든 해야 돼요. 이재선 반대쪽에 내리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고 이걸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자, 고위기사 나왔고요. 자, 일단 보이게 잡아내고 광자가 충전. 네.
자, 오, 들어갔어. 야, 12시로 상대 가요. 병력 가요. 병력 가요. 자, 근데 그쪽으로 병력이 네, 도착했어요. 네, 네, 자, 그럼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재선 선수도 6시 적에 확장에 대한 안정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재선 선수도 이제서야 방업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집정관이 쌓이고 한번 내려올 때 이제부터가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예, 너무 공격에 자신의 많은 병력을 쏟아붓는다면 역공을 못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전까지의 공격은 테란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찌르기였었거든요. 하나도 안 찌르면 테란이 프로토스가 너무 잘 덮고 있었고 테크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찌르기였는데 네. 그걸 너무나 지금 잘 막았어요. 장현우 선수가. 자, 의료선과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이재선 선수.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빈틈이 없어 보여요. 네, 병력이 나뉘어져 있죠. 네. 네, 득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빠져나요. 내려오네. 지금 내려오네. 이재선의 병력이 해야 되는 것은 자, 여기 내려오네요.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빼게 만들어야 돼요. 빼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타이밍 좋았어요. 이건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자, 강제화토로 깰 수 있는 아, 이게 시간이 약간 애매하네요. 그래서 동시에 의료선 자, 일단 와 있는 병력은 타고 도망을 갑니다. 네, 전멸이 안 돼 있고 거친 테크가 아니기 어이구. 때문에 저 병력은 무조건 못 내려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네. 가야 돼요. 못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자, 내려오는데 11시에 머물리는 병력 그렇죠. 또 갑니다. 자, 집중해라. 날 좀 보세요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소환에 꼭 그냥 내려가나요, 장현우? 자, 이건 막을 수 있다는 예.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폭풍업이 이제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 자, 아래쪽에 수영탑 하나 꽂혔나요? 자, 아. 6시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는 여기 있네요. 장현 예. 선수. 예, 이제선 병력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어휴, 예. 최대한 상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현우도 유닛이 폭풍! 그렇게 폭풍이 많지가 않아요. 뒤에 쫓아오고 있는 고위기사 폭 자, 그럼 난 세 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위에 강전 사고 도망합니다. 붙였어요! 대박전인데요! 폭풍! 폭풍 세례! 와! 길이 쫙 빠지고 있는 이재선 선수가 강전사 너무 많이 살았어요! 네. 그렇지, 여기가 깨지면 6시는 그냥 위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 완전히 지금 거는 멈췄고요. 이야, 장현우 선수가 프라임에 또 희망의 등불이 되나요? 네, 이재선 선수가 초반에 벌어진 어떤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 빌드 보자마자 바로 대처 가능하면서 와, 여기 네, 손도 못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대처가 돼요. 그 광각폰도 있고 병력이 진화되고 여기 장악됩니다. 너무 많이 살았어요. 네, 너무 많이 해요. 일꾼만 바글바글합니다. 와, 광전사 쉬지 말고 네, 1승 이후에 4연패했거든요. 네. 완전 네. 둘러쌌습니다. 병력을 둘러쌌어요. 병력이 베럭스 장악된 거예요. 이거는 자, 역자까지 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광전사, 말 그대로 광전사! 네, 빌드의 컨셉을 정말 잘 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와, 막을 수가 없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6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6시를 아예 공격을 안 가도 이미 본질이 다 깨지는 수순인데요, 뭐. 그렇죠. 먹고 생산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속 터질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생산 기반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자, GG! 장현우 선수가 이재선 선수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예. 드디어 예, 장현우 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 빌드를 빨리 확인하자마자 바로 연결체 가져가고 또 찌르는 척 한 번 페이크를 주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연결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른 테크. 아, 장현우 선수가 아주 노련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 장현우 선수가요. 이 프라임이 9세트 연속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드디어 그걸 끊었습니다. 장현우 선수는요 네. 보통 이런 식의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이 잘 안 하는 플레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네.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는데 굉장히 머리를 한 번 쓴 것이 아니라 머리를 두 번 세 번 써가면서 이재선 선수를 말리게 한 것이 정말 주요했네요.